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잠깐 광고 들으시는 동안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교수님 나와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거 일주일 전에 이거 저 코로나 예방한다고 막아놨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잘하셨네요. 아이고, 요즘 더 초조하시죠? 걱정되시고. 그 걱정되는 정도가 올해 한 이제 2월부터 슬슬 걱정하시기 시작했을 텐데, 가장 걱정 많이 했었던 때가 한 10이면 요즘 걱정 정도는 어느 정도 돼요? 글쎄요, 한 7, 8 정도 7, 8 되나요? 정도? 예, 예. 다시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저희가 보통 환자들한테 질문할 때 네. 최고 아픈 통증을 10으로 하면 지금 현재 얼마나 아프냐 아파요? 이런 식으로 그쵸, 물어보는데 예. 딱 그렇게 물어보시네요. 아, 지난 주말에는 50명 정도 신규 확진자 숫자 나오는데 조금 줄어드는 신호도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어떤 상황이에요? 숫자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30명대라는 숫자 자체도 적은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특징을 가진 집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뭐 요양병원, 뭐 요양원, 병원,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를 이제 중심으로 한 교회 집단 뭐 이랬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뭐 구로 콜센터, 이거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직장에서의 감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태원발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 이제 굉장히 접촉이 하룻밤 사이에 1,000명 넘는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유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특징들도 보면 이제 뭐 개척교회라든지 또 무슨 이렇게 다단계 방판 사업이라든지 뭐 탁구장이라든지 뭐 소규모 원어민 성경 연구회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그런 모임이 아니라 아주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람들이 밀접하게 만나는 그런 모임들이 특징적으로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뭐 구로 콜센터나 쿠팡이나 뭐 이태원처럼 큰 게 하나씩 터지면서 거기랑 연결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소규모 모임들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끝이 없을 것 같다. 빨리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네. 점점 더 커질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교수님 마이크를 조금만 한 5cm 정도만 당겨주시거나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예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감염된지 잘 모르는 감염되신 분들 이걸 예 그런 분들도 지금 거의 한 1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분들은 이제 저희가 한 5% 미만 정도로 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예. 실제로 감염 거리를 모르는 사람이 10%까지 나오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우리가 추적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 그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퍼뜨리지 않고 딱 그분 선에서 마무리되도록 자꾸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찾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라고 하는 거는 네. 환자가 확진됐을 당시에 감염고리를 모르는 경우가 10%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 역학조사를 하면 추가적으로 더 확인되기는 합니다. 아, 그럼 어느 환자가 나왔는데 이분이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태원도 아니고 그동안 감염자가 나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곳하고 동선이 안 닿아 있으면 그분은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이제 이분이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확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고리하고는 하나도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표 환자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집단의 지표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증상 나타나기 2주 전 동안 네. 어디 다니면서 누굴 만났는지를 전부 다 동선을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동선에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역학적 연결고리랑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를 이제 세밀하게 찾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 2주 전에 동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네. 혹시 놓친 다른 환자들이 그 앞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거꾸로 또 저디서 번지고 그렇죠. 있는 걸 찾아내기도 예, 하고. 예, 그렇죠. 야, 이거를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우리는 해야 됩니까? 가장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투자자 아닌 분들도 그렇고 야 이러다가 정말 더 이제 2차 웨이브가 오나? 아니면 아직은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나?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지금 사실 우리가 2차 웨이브를 걱정을 했는데 네. 2차 대유행은 주로 이제 가을 겨울에 인플루엔자가 왔을 때 인플루엔자랑 겹치면 훨씬 더 큰 유행이 생길 것이다. 네. 그걸 이제 걱정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1차가 끝나지 않고 다시 커지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1차가 끝나서 한두 달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네. 지금 가을 겨울에 큰 유행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지금부터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럼 한 사이클이라는 건 어휴 확진자가 없네요라는 상황이 한 달 정도 지속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한 달 두 달은 가야 되는 건데 아.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고 이제 거의 0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싶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아직 첫 번째 상황인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예전처럼 뭐 확진자 오늘 안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발표하는 날이 올 때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예, 나라들처럼 예, 커질 수도 사실 있고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서울 경기 인천만 놓고 보면 네. 거의 서울 경기 인천 수준에서는 최고 환자를 찍었던 그 상태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하고 비슷하죠 지금. 예예. 예. 왜냐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대구 경북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하루에 뭐 한 900명까지 이제 환자가 나온 적이 있지만 그때 당시도 서울 경기 인천은 환자 별로 없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만 놓고 보면 이제 구로 콜센터 유행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0이 됐다가 이제 쿠팡과 연결되는 유행이 나오면서 거의 그 수준에 이제 육박하는 정도의 환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일 기분 나쁜 상황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들의 비중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그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디선가에 계속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예. 이건 그냥 전문가의 느낌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 답변하시기도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떠세요? 이거 뭔가 이제 아 이건 좀 커질 것 같으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대비책을 좀 해야 되겠다. 커질 것 같다는 건 확진자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지금 병상들도 거의 다 찼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을 받아서 치료를 시작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뭔가 우리 사회가 정말 더 다시 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느낌으로 그냥 이러다가 또 줄어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십니까? 그걸 느낌으로 하진 않고요. 예. 저희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감염 재생산수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수는 환자 한 명이 전파 가능한 기간 동안 예. 몇 명의 환자한테 감염을 전파시키느냐 하는 숫자예요. 예. 그래서 감염 재생산수를 우리가 R이라고 리프로덕션 넘버 R이라고 부르는데 그 R이 1이면 환자 한 명이 한 명을 전파시키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10명 들어왔으면 10명 전파시키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R이 1이면 계속 같은 수준의 유행이 지속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환자가 100명이다 하면 계속 100명 정도 발생하면서 지속되는 거고요. 매일매일 100명씩? 한 3, 4일에 한 명씩. 3, 4일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세대기라고 하는데 네. 한 환자가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고 그 다음 환자가 발생하는 기간까지의 기간이 그 예. 사이가 한 지금 3, 4일 정도 돼요. 그럼 한 사람이 3, 4일 후에 한 명씩 한 명씩 하면 그렇죠. 30일이면 10사람한테 전파시킬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동안 전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총 기간 동안에 예. 한 명을 전파시키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라고 하는 게 마치 이제 자손이 넘어가는 것처럼 알겠어요. 한 사람이 한 명 낳고 끝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 그 숫자가 낮아질 거고. 그렇죠. 방역을 안 하고 하면 그 사람이 하루에도 뭐 천 명한테도 감염시킬 수 그렇죠. 있을 테니까 예. 그 숫자는 무한대로 많이 올라가네요. 예, 많이 올라갈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대구에서 유행했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그때 당시 R이 3.5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3.5명씩 전파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끝나더라. 예, 그게 최고 높았을 때 그랬고 이제 정점을 딱 찍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R이 1보다 이제 줄어들죠, 점점. 다른 나라는 R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반 한 30일 동안 0.5였고요. 예. 그 다음에 대구 경북 나오면서 3.5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4월 말쯤에 환자가 많이 줄었을 때 0.5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2.0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두 명씩 전파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 4일 정도마다 두 배씩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현재 확진자 숫자에서? 그렇죠. 그럼 잠깐만요. 지금 만약에 그럼 100명의 환자가 있다면 이분들은 이제 격리가 될 텐데 격리가 되니까 근데 격리되기 전에 전파를 시키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는 알게 되니까 확진을 통해서 그러면 100명이 3일에 두 배씩 늘어나면 그 30일이면 두 배가 10배가 되니까 2의 0승, 2의 1승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정도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한 달쯤 지나면 하루에 1,000명씩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나오겠죠.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서 더 이상 문 밖에 안 나오고 접촉을 안 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모두 다 뭐 문 여는 거 막고 이러면 줄어들겠죠. 근데 네. 지금 상황이 2.0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방금 오늘 말씀 주신 R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이 사회적 격리를 강하게 하고 있느냐 그 숫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R을 구성하는 그 요인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제 정부가 환자를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전파를 못하게 하도록. 네.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지 접촉하는 숫자고 하나는 한번 만났을 때 감염될 확률인데 우리가 네. 그걸 줄이려고 이 더운데도 열심히 마스크 쓰고 예, 손 씻기 하고 물리적으로 거리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환자를 빨리 찾고 접촉자 추적해서 예. 이제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을 줄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머지 이제 마스크 쓰거나 사람들이 이제 만남을 줄여서 접촉을 줄이는 거 그건 예. 다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학 학생들 개학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해야 되는 이유도 10가지쯤 되고 개학하면 안 되는 이유도 한 10가지쯤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느 결정이 꼭 100점짜리 결정은 없는 것 같은데 51대 49의 고민인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걱정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걱정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한번 왔다가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모든 일을 다 밀어놓을 수 있어요. 네. 계약도 안 할 수 있고 문도 닫고.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메르스나 사스처럼 한번 겪고 이거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럼 끝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다 일상을 중지를 시켰는데 이게 보니까 끝나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잠깐만요. 예. 교수님 보통 우리가 확진자 없어요라고 하는 기간이 한 달쯤 지속되면 아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없어진 거구나. 그런데 이제 다음 계절에는 또 어딘가에서 외부에서 날아올 수 있으니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 그럼 이제 그 두 번째인 건데 그럼 첫 번째는 마무리가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꼭 이제 해야 할 활동들 해야 되니까 그랬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르스를 생각을 해보면 예. 2015년 한 7월 6일날 마지막 환자가 발생하고 예. 더 이상 이제 7월 6일부터 이제 14일씩 두 번 2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네. 환자 발생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종식. 이제 종식이다. 그런데 사실상이란 말이 붙은 얘기는 그때 병원 안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남아 있었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 안에서 치료받고 있던 환자까지 다 없어진 게 12월 달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환자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진짜 종식을 한 건 12월 달이었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까지 종식을 생각한다면 이제 코로나는 종식되기가 힘들어요. 저는 새로운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는 날짜가 한 달 정도는 있어야 일부 병원에는 있겠으나 걱정하신 대로 예. 그분들이야 뭐 밖으로 안 나갈 테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쵸. 없는 건데 예. 우리는 아쉽게도 확진자 수 없어요라고 하는 걸 몇 번 듣고 나서 그냥 며칠 만에 다시 풀렸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 여쭙는 이유가 우리 이렇게 하다가 또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그렇게 되면 확진자 없어요라는 뉴스가 또 며칠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또 다시 우리 사회활동 그렇죠. 합시다라고 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맞습니다. 예. 우리는 앞으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없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사회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뭔가 룰이나 컨센서스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건 있죠. 지금 이제 대만이나 뉴질랜드나 중국이나 지금 이제 확진자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더 이상 전파는 없을 것이다 라고 네.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뉴질랜드는 이미 종식이다. 뉴질랜드는 네. 실제적으로 국가 안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도 더 이상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대만이나 지금 이제 중국 본토에서도 검사를 다 해봤는데 더 이상 환자는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런데 네. 그렇게 한 상황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지금 다 꽁꽁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외부에서 아. 들어오는 거를 다 막고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안에는 안 나오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메르스를 종식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검역 과정에서 메르스로 보이는 중동발 발열 환자들을 네. 열심히 검사해서 1년에 한 800명, 900명씩 검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지금까지 음성이었기 때문에 메르스가 안 나왔던 거고 네. 2018년도에 딱 한 명 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심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이번 이제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도 꽤 있기 때문에 네. 발열 검사만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검사해서 안 걸린 분들만 입국시키자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서 음성이었다고 해도 아주 초기 잠복기 때는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검사한 시점에서 음성이라고 안 걸렸다라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 교수님 제가 짧은 지식으로 이 상황을 유추하고 혹시 추측을 해보면 이런 추측이 듭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환자가 모두 없어진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이후에 전 세계의 코로나 환자가 다 없어질 때까지 국경을 닫고 입국자를 막을 수 있다면 모르되 전 세계 환자가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국경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 안을 깨끗하게 환자 아무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봐야 일주일 후에 국경 열면 그중에서 무증상 입국자가 또 있을 거고 그럼 또 번지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환자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네.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네. 출발하는 국가에서 일단 검역을 해서 예. 이제 증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증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14일간 격리를 하는 거죠. 격리하고 어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겠죠. 예. 각 나라마다 아마 그 정도의 이제 규칙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있겠네요. 않을까. 예. 전 세계 없어질 때까지는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갔는데 격리 14일 하고 나서 다시 네. 돌아와야 되는. 저도 이번에도 이제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나? 뭐 이렇게 알아봤더니 가도 그 나라도 14일 격리하는 나라가 많고 다행히 그 나라가 안에서 그 나라에서 쉬고 놀고 돌아오더라도 우리나라 오면 또 14일 격리라서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여유 시간이 있어야 어디 갔다 올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코로나 없어질 때까지는 늘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규율이다, 룰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질문이 그래서 그랬군요. 저는 우리나라에는 깨끗하게 다 청소한 후에 사회적 거리를 계약도 하고 이런 걸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렇게 한들 별 차이 없다는 거죠. 또 어차피는 네, 조금씩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만약에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에 같이 온다면 규모가 더 크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야말로 학교를 완전히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9월 학기제 뭐 좀 더 쉬었다 열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9월이 되면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라도 학교를 열고 왔다 갔다 해봐야 그때 되면 완전히 혹시 문을 닫을지도 모르니까 해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최선을 다해서 수업 일수는 좀 채워보자는 생각이었군요. 예. 버틸 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 학사 이제 이런 일정 같은 것도 다 다시 좀 고쳐야 되겠어요 정말. 그렇죠. 근데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방식으로 고쳐야 될지 그래서 아마 다양한 플랜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이재정 교육감님 말씀하듯이 1학기를 1년 동안 가져가자. 올
12월까지 해서 1학기를 마치는 걸로 차라리 네. 그렇게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어쨌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나가서 선생님 얼굴 보면서 나머지는 다 온라인 수업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정착을 시켜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그럴 거면 일주일에 한 번은 뭐하러 나가나 그것 때문에 많이 위험해지는데 하는 걱정도 예, 그렇긴 한데 하고.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으로 충분히 되지 못한 뭐 질의응답이라든지 아이들끼리 뭐 모둠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자 이런 건데 제일 걱정하는 거는 온라인 수업만 해도 괜찮은 학생들이 있고 네. 온라인 수업만 했을 때 이제 예. 지역 격차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충분히 이제 부모님이 봐주신다거나 이렇게 못하는 학생들은 더 이제 수업에 성취도가 예. 떨어진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한 번씩이라도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증상으로 계속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분은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뭐 약한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뭐 당뇨가 그렇죠. 있거나 예, 예. 그런 분들은 유독 그렇다. 예,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나 혹은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 진단을 할 때 그때 증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30%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하다 보면 중간에 증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10% 정도. 네. 예. 그러니까 한 90% 정도는 증상이 어떻게 뭔가 생각나? 뭐 미약하지만 어떤 증상이라든지 뭐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뭐 맛을 좀 못 느낀다든지 많이 피곤하다든지 이런 증상이라도 이제 하나씩은 있고 이제 이게 또 아주 특이한 게 처음에는 증상도 별로 없고 뭐 열이 있어봤자 별로 없고 기침도 조금 했는데 한 조금씩 심해지다가 3, 4일 넘어가서 일주일쯤 되면 아주 심해지는 네. 예, 그래서 서서히 나타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폐렴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여서 임상에서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처음에 괜찮았었는데 병원에 온 다음에 환자가 점점 나빠지니까 의사로서는 굉장히 힘들죠. 네. 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가 굉장히 고비가 되고요. 전체 환자 중에 한 80%는 그래도 어쨌든 경증으로 끝나는데 한 20% 정도가 문제고요. 이제 그 20% 정도 안에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는 그냥 산소 치료 정도를 하면 네. 되는데 한 5% 정도는 이제 중환자실 이제 가야 되고 그 중에서도 한 2%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계호흡, 인공호흡기를 네. 사용한다든지 뭐 에크모를 써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이제 중증인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령이에요. 나이가 많으실수록. 예, 예. 그래서 지금 80세 이상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4명당 1명이 돌아가신 것으로 나오는데 네. 또 성별 차이가 있어서 남자는 3명당 1명 돌아가셨고요. 여자는 5명당 1명이겠죠. 예, 돌아가셨어요. 같은 연령대일 때? 예, 80세 이상. 근데 그게 차이가 많아서 70대만 해도 사망률이 한 10%대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넘어가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꽤 의학적으로 있습니까? 그냥 모르는 제가 듣기로는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병 걸려도 힘드시지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특별히 코로나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더. 예,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연령대를 넘어가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예, 예. 그런 질병이군요. 결국은 그럼 얼른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줘야 이 상황이 마무리될 듯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모두가 다 그냥 감염이 한 번씩은 돼서 면역이 참 그 면역은 생깁니까? 한번 감염이 되면?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역이 잘 생기는지 면역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직 네.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이제 2015년도에 메르스 겪고 난 다음에 메르스가 7월 6일까지 환자 발생했는데 저희가 한 10월 말 11월 달에 네. 접촉한 사람과 환자를 한 이제 천몇백 명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항체를 조사를 했는데 환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미 겪고 난 환자 중에서도 항체가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한 10% 정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자를 전부 다 조사하진 않았기 알겠어요. 때문에 그 퍼센트가 다른 환자한테도 적용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환자들이 처음에 겪고 났을 땐 항체가 생겨요. 근데 그게 몇 달 못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이런 바이러스에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이상한 바이러스마다 좀 종류가 달라요. 항체가 예를 들면 B형 간염 잘 아시잖아요. 예. B형 간염은 한번 앓고 나면 항체가 생기면 평생 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앓고 났는데 내가 뭐 만성 보균자가 아니고 잘 나았다. 그러면 예방 접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항체가 예. 생겼으니까. 예. 근데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C형 간염은 앓고 나면 항체가 나와요. 근데 이 항체는 보호 효과가 없어요. 항체는 있는데 또 걸릴 수 있다는 뜻이군요. 예. 그러니까 걸렸다는 거를 알려주는 지표일 뿐이지 그게 보호 효과가 있는 항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항체가 생겼대. 나는 안 걸리겠네. 그게 아닌 거예요. 항체마다 보호 효과가 있는 항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항체가 있고 또 항체가 생겼다고 해도 그 보호 능력이 몇 달이 갈지 몇 년이 갈지 평생 갈지 아직 잘 모르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상하게도 항체는 잘 안 생기는 바이러스이구나라고 우리는 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생겨도 이게 메르스 코로나를 보면 오래가지 않더라. 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에 걸렸다 나은 사람이 항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보호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오래갈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렇겠네요. 추적을 예. 해야만 2년도 예. 가시는구나 예, 싶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신이 나오더라도 백신 맞아도 항체 생길지 안 생길지 생기더라도 얼마나 갈지는 또 다른 문제네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으로 백신이 하나도 없고요. 인류가 못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사스나 메르스 자체도 사람들이 항체를 잘 못 만들어내고 오래 못 가는 것 같고 네. 하니까 백신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희는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은 백신이 없는 무슨 과학적인 한계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열심히 만들려는 동기가 없었죠. 금방 또 이러다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예,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이전에 6개가 있었는데 네. 4개는 그냥 감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만들 필요성이 없었고 다섯 번째가 사스였어요. 네. 사스는 굉장히 치명률이 높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만드는데 투자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사스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계속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고 임상시험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했던 이제 바이러스 학자들이 좀 황당해진 거죠. 그래서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메르스가 생겼는데 메르스는 치명률이 거의 30%에 달할 정도로 높아요. 예. 근데 전파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있지만 주로 중동지방에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낙타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르스 코로나에 대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없으니까. 워낙 걸릴 가능성이 낮으니.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투자를 해서 백신을 만들자 이런 동기가 안 생긴 없고. 거죠. 예. 그러면 이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인류가 백신을 만들기 시작한 첫 시도인데 그렇죠. 예. 중간에 사라져서 필요 없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렇죠. 처음에는 바이러스 학자들이 좀 이제 간을 봤죠. 아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러다가 봤는데 아 이게 없어지지 않을 바이러스인 것 같다. 굉장히 전파력이 빠르니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필요한 백신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에서 뛰어들어서 이제 백신 개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뭐 각자 제약회사에서도 발표하기도 하고 가끔씩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뭐 최근 뉴스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영국 회사가 뭐 한 9월 10월쯤에는 생산 시작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뭐 미국에서 모더나도 나왔고 여기저기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제 백신은 누가 첫 번째 일상 임상을 통과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상을 먼저 통과했다고 네. 2상, 3상도 먼저 끝낼 거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끝내서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효과가 좀 다른 백신이 그 다음에 나오면 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서로 좀 다른 방법으로 백신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한국도 내후년 그러니까 2022년을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그렇죠. 근데 이제 백신은 치료약하고는 또 달라요. 치료약은
일단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감수하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백신은 안 걸린 건강한 사람들한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만 명당 한 명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해도 위험한 거예요. 치료제는 조금 부작용이 있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쓰지만 그렇죠. 예. 백신이라면 위험하면 안 맞았으면 되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 당연히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효과도 있으면서 그 정도로 안전한 백신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건 어디서 만들더라도 그게 바로 그 백신, 그 성격과 특징을 갖는 백신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예. 이게 같은 바이러스인데도 다양한 결과의 백신이 나올 수도 있는가 보니까. 그렇죠.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요. 그럼 효과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예,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을 매년 맞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네. 주사로 맞는 백신이 있고 코에다 뿌리는 백신이 있어요. 주사로 맞는 백신은 바이러스를 이제 죽여서 만든 네. 백신이에요. 예. 사백신이라고 하죠. 예. 이제 코에다 뿌리는 거는 생백신이에요. 살짝 감염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코에다 뿌리는데 이 인플루엔자 백신은 추운 데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온도가 제일 낮은 코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살짝 증식을 해서 네.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를 시키는 거죠. 그거 잘못하면 그게 그냥 감염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백신은 효과가 좋은 대신에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노인들이나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대상이 안 돼요. 언제쯤 그럼 우리가 이제 백신 나왔으니까 이거 맞읍시다 하는 백신이 나올 걸로 예상해야 됩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뭐 3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백신은 일반인 대상으로는 아마 처음엔 쓰지 않을 거고요. 뭐 아주 필수 인력, 의료인이라든지 아니면 군인이라든지 이제 위험한 곳에 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대상으로 처음에는 먼저 쓸 가능성이 커요. 감염 확률 높은 사람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쓰고 나서 부작용이 별로 없으시구나 하면 그렇죠. 그 이후에는 예. 어느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적용될 때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대략... 임상 시험을 할 때 임상 시험의 연령 대상자가 30세 이상이었다. 네. 그럼 일반인 대상으로도 30세 이상으로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쓰는 거고 그렇게 해 봤더니 괜찮다. 그럼 연령을 좀 낮춰서 다시 임상 시험을 해보고 괜찮다. 그럼 또 확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각각의 임상 시험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임상 시험을 해서 가장 정확하게는 예방 접종을 해준 다음에 네. 이제 감염이 예방 접종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의 감염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감염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챌린징 테스트를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방접종을 맞고 네. 실제로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 예방접종이 효과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걸 동의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빠르게 임상시험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방접종만 하시고 난 다음에 환자가 발생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계속 마스크 쓰고 손 씻기 해서 아예 노출이 안 돼버렸다. 그러면 안 걸린 게 효과가 있어서 안 걸린 건지 노출이 안 된 건지를 평가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럼 보통 백신은 대부분 그런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까? 개발할 그렇진 때? 않고요. 예. 우리가 확실하게 면역을 알면 예방접종하고 난 다음에 한 2주나 3주 후에 피를 뽑아서 적절한 항체가 생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 적절한 항체가 뭔지 아직도 확실하게 잡히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뽑아봐도 항체가 생겼는지 이 항체가 예, 그 항체인지. 항체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보호효과가 있는지 아직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럼 백신을 맞고 나서 실제로 감염을 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안 되는 거를 자꾸 확인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항체가 생기는지 보고 항체가 생긴 사람들한테 바이러스에 다 노출을 시켜봤더니 정말 안 걸리더라 네. 하는 것까지 이제 확인이 돼야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백신들은 그 항체만 있는지 확인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2년 얘기하는군요. 예, 예. 2021년에도 그래서 그런저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니까 예, 예.
그러면 치료제가 먼저 나올 수는 없습니까? 치료제는 이런 것 저런 것 지금 임상시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렘데스비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것도 에볼라를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였다가 네. 에볼라에서는 별로 효과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장돼 있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에서 한번 써보자 하는 건데 아직은 아주 만족할 만한 효과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특례 수입을 해서 써본다 하는 거죠. 특례 수입을 하면 그거는 이제 수입을 해서 빨리 허가는 내준다는 건데 보통은 이제 약을 우리나라에서 쓰려면 우리나라 임상시험 결과도 나와야 돼요. 아하, 예. 네, 근데 이제 그거 없는 상황에서 처방 특례, 바로 할 수 있게 하겠다. 특례 수입을 해서 이제 처방을 해서 써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거는 환자에게는 공짜로 주나요?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 자체가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치료비는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 그 약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중증 환자한테 썼었는데 중증 환자에서 별로 효과가 없어서 아주 중증은 아니고 그냥 산소치료가 필요한 사람 정도에서 네. 써서 입원 기간을 한 15일 걸릴 거를 한 11일로 좀 줄였다 하는 거여서 그 정도 효과를 보려고 이 약을 써야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치료제라고 하긴 좀 이것 때문에 적어도 이게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실 걱정은 안 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특효약은 아니에요. 조금 더 안 쓰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이가 많으시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인공호흡기까지 써야 되는 분들한테 이 약을 썼더니 확 효과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 중등도 환자들한테 오히려 쓰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백인, 뭐 흑인, 황인 뭐 이렇게 다 나눠서 뭐 종족별로 검사를 했는데 이제 화이트보다는 아시아인에서는 또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 이런 이제 결과도 있어서 한국에서 썼을 때 과연 효과가 좋을지도 좀 기다려봐야 돼요. 야, 그럼 어떡하죠? 완전히 없애는 것도 안 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은 생길 테고. 실제로 무증상자도 있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 환자도 없는 상태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 사회적 격리와 방역을 철저히 하게 하는 걸 계속할 수도 없고 백신은 빨라야 2년이라 하시고 치료제는 지금 나온 걸로는 없어요. 어째요 그러면? 그래서 어째요? 이제 네. 마음에 안 들지만 코로나랑 평화롭게 같이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스웨덴 방식이 가끔 이제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거기는 그냥 별다른 대책 없는 게 대책이라면서요? 무대책이 대책이요? 예, 이제 그렇습니까? 스웨덴도 조금 후회는 하고 있죠. 초반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게 더 좋았을 텐데 네. 왜냐하면 스웨덴은 지금 뭐 사망자가 4천 명이 넘기 때문에 이제 사망을 너무 많이 했고 주로 노인이 사망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바꿔서 도시를 다 봉쇄하고 돌아가겠느냐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사망을 줄이고 검사 더 열심히 하고 더 이제 추적도 해서 이제 격리를 좀 빨리 해나가고 이런 방법을 쓰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뒤늦게 스웨덴도 그런 생각을 하나 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집단 면역을 얘기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면역이 잘 생기는지 얼마나 예. 오래 가는지도 모르겠고 걸린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면역을 갖고 있는데 사망률이 10%가 넘었거든요. 스웨덴은. 네. 예. 그러면 노인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제대로 방역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노인들 사망률 떨어뜨리는 게 우리 목적일 텐데 예,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생하는 목적이 예, 예. 그런 점은 있군요. 이 의사도 저는 걱정인 듯합니다. 우리가 보면 환자가 많이 생기면 지금은 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의사가 어디서 나왔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의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일 테고 나머지는 의대생들일 텐데. 갑자기 이렇게 환자가 쏟아지면 이제 이런 환자를 안 보던 분들이 이제 보게 될 거고 그분들은 어디서 나오나 하는 걸
뒤늦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될 텐데 그분들은 평소에는 뭐 하는 분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대구에서 갑자기 의료 수요가 폭증을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국가에서 요청을 해서 병원마다 차출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요. 예. 실제로는 본인이 개업하시거나 일을 하시던 분이 이제 본인 병원 문 닫고 가신 분들도 아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밀 병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죠. 뭐죠? 공중보건의사요. 공중보건의? 예.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군대 대신에 가 있는. 아, 의대 졸업하고 군대. 의대 졸업하고 바로 가거나 인턴이나 전공의를 마치고 간 분들이 있죠. 아, 병역은 해결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공중보건의사로 갔을 때 네. 3년을 있거든요. 이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 3천 명 정도 되죠. 3천 명 정도. 네. 이게 군의관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 이제 군대 대신에 가면 일부는 군의관으로 병원으로 뽑아가고요. 예.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지역의 공중보건의사로 가시게 돼요. 평소에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럼?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아.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통은 한 3월 달 정도가 되면 그때가 이제 3월 말쯤에 이게 이제 교대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공중보건의사분들이 마지막에 휴가를 한 달 정도 이제 남은 거를 쓰면서 네. 3월 달이 비고 새로 들어오는 분은 처음에 이제 훈련을 받고 예. 이제 한 달 정도 있다 들어오기 때문에 3월이 사실 비는 기간이에요. 근데 3월 달에 이제 대구에서 크게 유행이 터졌잖아요. 휴가도 못 가시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걱정을 했는데 국가에서 휴가 다 못 가게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훈련 안 받고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두 배가 됐네요, 그럼. 그렇죠. 그럼 평소보다 3월에는 두 배를 쓸 수 있었을 텐데 있었던 올해는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막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9월이나 10월에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건 어렵죠. 의사 부족하겠습니다. 예, 그건 어렵죠. 일단 계속해서 다시 또 자원봉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더 추가로 공중보건의사를 더 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분들이 3천 명이 그럼 전국에 흩어져서 대구를 중심으로 있었겠으나 병상은 전국에 흩어져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이번에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봤던 이제 거예요? 급하면 이제 국가에서 부르면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인천공항에 검역할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 거기 쫙 다 보내고요. 네. 대구에서 필요하다. 전국에 공중보건의사 다 모여서 대구로 보내고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실 해외에서는 뭐 은퇴한 의사 네. 내지는 아직 면허시험 보지 않은 의대생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 분들은 현장에 가도 네.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경험이 없거나 그렇겠죠. 아니면 현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은퇴한 분들은.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의들은 가장 실력이 정점에 와 있는 분들이에요. 한참 수련할 때 오시니까. 예, 이제 전공의를 이제 막 마치고 나오셨거나 인턴 마치고 오셨거나 연령도 그렇고 한참 일도 가장 많이 할 수 예. 있는 분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좋을 거고. 그렇죠. 예. 야, 그럼 그리고 이제 국가가 명령하면 어디든지 가야 되고요. 이런 제도 없는 나라들도 많을 텐데요. 의무병이 병 대부분 없죠. 그럼 그런 나라는 정말 그냥 동네 내과 소아과 의사들이 치료를 하다가 그 기구 없거나 뭐 안 되거나 하면 안 되고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사실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말고 초반에 환자 유행이 컸던 나라가 이탈리아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태리에서 의대생들의 의사 시험을 면제해주고 현장에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때 만 명이더라고요. 의대생들이 졸업생이.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졸업생이 1년에 한 3천 명 나오거든요. 아하. 일단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많구나, 거에 네, 놀랐어요. 인구는 우리보다 조금 많죠. 조금 많아요? 예, 예. 예.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래서 만 명이나 저렇게 보내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예. 사실은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아직 의사시험을 보기 전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고 미국에서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그런 현장에 나가는 걸 거부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이제 감염 상황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뭐 안 받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죠. 예, 예. 우리를 내보내가지고 총알받이로 쓰려고 하는 거냐 네. 이제 이렇게 거부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도 그러면 다음 번 그러니까 올해 가을 정도에 이렇게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하면 정말 의사 그 구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어떻게 의료 인력을 보강을 할 건지 예. 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파견을 보낸다고 하면 이제 의사가 한 명 나가면 간호사는 세 명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간호사가 많이 부족해서 힘들었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미리 뽑아서 미리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시켜놓지 않으면 네. 현장에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준비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호사들은 또 어떻게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좋다는 그렇죠. 근데 간호사분들은 면허를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간호 현장이 굉장히 힘들고 이제 뭐 보수도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일하시다가 그만두시고 현업에서 나가신 분들이 네.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커지면 실제로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해도 교육을 좀 받고 예, 훈련을 그동안,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려면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뽑아서 그분들 교육하고 훈련하고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한테 부탁 안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거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각 보건소에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평소에는 별일 없었던 보건소 공중보건이가 예.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도 이렇게. 그렇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빨리 뽑아서 역학조사라든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대응하는 부분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을 해서 인력을 좀 충원해 놓지 않으면 이제 한 9월, 10월 달 돼서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이 어디 공대나 어디 뭐 다른 사회대 졸업생들을 뽑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뽑아야죠. 간호사 면허가 있는 분들 중에 현업을 예. 안 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의사들은 현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없죠. 예, 그렇지만 의사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그런 현장에 나가려면 다시 새로 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겠고 예. 의대생들을 어차피 정해져 있는 분들이니까 그건 갑자기 생산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참 평소에 없던 일이 있으니까 늘려놓읍시다 하는 것도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장기전으로 봤을 때 이제 의사 수도 더 늘려야 되고 또 이제 의사 말고 다른 공중보건 인력들도 어떻게 장기 계획을 가져가면서 늘릴 것인지 준비가 야,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저 3월 달에 닥쳤던 게 정말 우연의 일치이지만 정말 다행이었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그렇게 딱 그 3월은 정말 우연히 만들어 놓은 기간일 텐데. 사실은 위기였는데 예.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이제 도움이 됐던 거예요. 아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좀 저희 시청자들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좀 고민도 하고 뭐가 제일 좀 부탁 당부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국가 방역 말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 방역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 수를 가능하면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고 또 한 예. 가지는 한 명을 만나도 그 한 명이 접촉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위험합니다. 그분은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본인의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 게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소리가 갑자기 계곡에 온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 마스크는 요즘 여름용 마스크라고 해서 뭐 그냥 그 덴탈 마스크라고 부르나요?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고도 부르고 뭐 괜찮아요? 그런 걸로 바꿔도? 그렇죠. 일단 우리가 그 사이즈로 보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까지 다 막아주진 못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이랑 섞여서 비말로 나오기 때문에 네. 비말을 막아주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김호란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궁금한 점들, 걱정되는 점들 몇 가지 여쭤봤는데 일단 개인 방역 더 철저히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야 환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그래도 의사 부족한데 우리가 환자에 좀 더 집중시키고 의사도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철저하게 손 씻고 마스크하고 그렇고 다닙시다.
그리고 무증상 환자들이 있고 외국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 쉽게 종식 선언되거나 사라질 일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백신과 치료제도 최초에 우리 어려울 걸이라고 했던 거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말은 이렇게 있다가 좀 더 그럼 확산이 되면 더 타이트하게 사회적 차단을 하고 또 이게 하루 이틀 끝날 건 아니니까 다시 또 풀어서 하다가 다시 또 차단하고 이런 과정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보시기에는 한 1, 2년은 가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네요. 그 과정에서 의료진들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걱정이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보건과 관련된 뭐 행정조직 체계도 개편을 하고 네. 또 의료나 간호나 이런 보건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좀 더 장기전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네. 우리가 국방 계획을 세워서 군인을 키우는 것처럼 이제 건강, 그러니까 보건 안보를 위해서 의료 인력을 키우고 또 일반 개인들한테도 감염 관련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하면서 네. 이런 거를 좀 생활화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도 또 반영해야 되고요. 예. 이거 좀 마스크 좀 제발 쓰고 다녀주세요 하는 것도 사실은 잘 지키는 분들도 있고 다른 나라가 보면 뭐 그냥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왜 대응을 그렇게 하나 싶을 만큼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 많이 바쁘실 테고 한 1, 2년 계속 바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김호란 교수님 요즘 뭐 하신대? 그분 본 지 오래됐네. 이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힘 내주십시오. 이것도 저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어야 또 저희도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죠. 예, 오늘 김호란 교수님과 함께 궁금했던 점들 또 여쭤봤습니다.